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오늘은 아이키로 스텝 1에 있는 비행기 로봇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모터가 달려 있어서 이 모터를 이용해서 이 프로펠러를 움직여 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는 비행기에 있는 꼬리날개, 그리고 비행기의 주날개에는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각각 하나씩 LED가 달려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LED를 펜으로 코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코딩을 위해서 전원을 켜고 코딩펜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볼 동작은 비행기의 빨간색 LED를 1초 동안 켜보는 동작을 해볼게요.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LED 빨간색을 켜고 시간은 1초로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저장을 하고요. 저장이 되었다면 스타트. 빨간색 LED가 1초 동안 켜지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죠? 이번에는 파란색 LED를 켜볼게요. 똑같은데 이 카드만 파란색 LED 켜기, 이 카드를 사용하면 되겠죠? 똑같이 시간은 1초 저장. 파란색 LED가 1초 동안 들어왔다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죠? 이번에는 반복 카드를 이용해서 빨간색 LED와 파란색 LED가 계속해서 켜져 있도록 해볼게요. 반복할 때는 바로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복이고요. 그냥 반복도 아니고 무한대 표시로 되어 있죠. 계속해서 반복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반복 카드를 찍고 반복의 내용을 알려줘야 돼요. 빨간색 LED와 파란색 LED를 동시에 켤 거니까요. 빨간색 LED도 켜고 파란색 LED도 켜줘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저장하고요. 실행을 하면 자, 이렇게 파란색과 빨간색 LED가 계속해서 켜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멈추고 싶을 때는 다시 이 버튼을 눌러주면 되고요. 이번에는 계속 켜져 있으니까 재미가 없죠? 깜빡깜빡거리고 싶어요. 1초 간격으로 LED가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자, 이 동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반복해요. 어떤 동작을 반복할 건데? 빨간색과 파란색을 켜줘. 몇초 동안? 1초 동안. 그리고 다시 꺼줘. 여기 보면 모든 LED 끄기가 있어요. 이걸 선택하면 둘다 동시에 끌수 있겠죠? 꺼져 있는 시간도 1초.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고요. 실행을 하면 자, 보이시나요? 1초 간격으로 두 LED가 켜졌다 꺼졌다를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 훨씬 멋있어 보이죠? 이번에는 이 모터도 같이 돌리고 싶어요. 이해되시죠? 모터를 회전하는 건 지난 시간 해봤으니까 지금까지 따라온 거에 살짝 추가해주면 되겠죠?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무한 반복할 거예요. 어떤 동작을요? LED를 켜고 파란색 LED도 켜고 모터를 회전시킬 겁니다. 이 동작을 1초 동안 할 거고요. 1초 후에는 똑같이 LED를 끄고 모터는 멈추고 이 동작도 1초 동안 할 거예요. 이걸 저장을 하고 이렇게 원하는 동작을 만들어냈습니다.